국정원이 밝힌 이석기 의원의 여러 혐의 가운데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게 유사시에 대비해서 총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. 아, 이게 무슨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총을 구하겠다는 것인지. 네, 물론 합법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총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. 배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총기가 어떻게 발견되는 것일까? 미군들의 모의 총기 개조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이태원으로 나가봤습니다. 진짜 총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모의 총기를 개조하는 방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상이 가능한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합니다. 흔히 탱크만 빼고 다 있다는 소문이 난 청계천 상가. 곳곳에서 군용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. 미군 물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 총기 구입을 문의하자 구입 경로가 있다고 귀뜸합니다. 특히 외국인 선원들의 왕래가 잦은 부산항에서는 더욱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.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실제 총기는 13정, 실탄은 130여 발이나 됩니다. 전문가들은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들여온 총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항만으로 인한 그런 몰래 들어온다든지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? 불법 무기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. 현직 국회의원의 총기 준비 발언.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. TV조선 배현호입니다.